자, 이번 시간에는 그 유니티 관련해서 2D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안에 인터페이스로 버튼을 만들어서 이 버튼을 작동시키는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유니티 에디터가 2020 3 버전이 가동하고 있고요. 지금 하이어라키 창에 이렇게 하이어라키 창에 지금 보시면은 2D 관련 프로젝트 샘플 씬 해갖고 메인 카메라가 하나 있고 제가 이제 스퀘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스퀘어 지금 화면에 아주 지금 작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죠? 이렇게 작게 보이는데, 사이즈는 포지션은 2200, 그 스케일은 5555로. 지금 이제 카메라가 잡은 내용이 지금 스퀘어가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이렇게 UI 쪽을 선택하고 이 안에서 버튼을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UI 버튼을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이 캔버스. 그래서 항상 UI 인터페이스는 캔버스라고 하는 이 게임 오브젝트, 스페셜한 그 오브젝트죠. 여기 밑에 만들어지게 되고 함께 이벤트 시스템이 함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버튼을 보면 뭐 이와 같은 내용이 이렇게 보이고 제가 여기에 그 버튼 관련해서 타겟 버튼 관련해서 여기 노멀 컬러하고 하이라이트 컬러, 프레스드 컬러, 셀렉티드 컬러, 디세이블드 컬러를 이렇게 이제 색상을 좀 바꿔 놨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게. 그 다음에 버튼 매니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버튼 매니저는 create empty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버튼 매니저. 그래서 create empty를 만들고 이름을 이제 버튼 매니저로 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추가 edit 컴포넌트에서 C#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은 이제 버튼 여기 만들었죠. 버튼 behavior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버튼 behavior 해갖고 이렇게 이제 타이핑을 했는데 한번 좀더 자세히 보려면은 요 내용이 이제 연동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갖고 이렇게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내용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버튼 비헤이비어를 스크립트를 만들면 항상 모노 비헤이비어 페어런츠를 상속받아서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인티저 n하고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보이드 언버튼 프레스 함수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이무의 이름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n++를 하고 디버그 록을 이용해서 버튼이 클릭할 때마다 숫자가 증가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C#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요 만든 내용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UI로 버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버튼 쪽에 밑에 여기 밑에 가면 언클릭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이렇게 언클릭할 때 이벤트하고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버튼 매니저를 이쪽으로 드래깅해서 갖다 놔갖고 언클릭할 때 이제 요 버튼 매니저의 객체 안에 들어있는 함수 볼까요? 그래서 요걸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버튼 비헤이비어 우리 있잖아요.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고 버튼 비헤이비어라고 이제 우리가 스크립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제 함수들이 아마 디폴트로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이죠. 근데 제가 만든 함수가 onButtonPress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갖고 지금 UI 버튼에 언클릭 될 때 버튼 매니저 엠프티드 객체 엠프티드 객체 안에 스크립트 버튼 비헤이벌 스크립트 또 그 안에 언버튼 프레스 이게 연동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런을 이렇게 하게 되시면은 런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작동이 되겠죠. 그때 여기 이제 버튼이 노멀 컬러로 갖고 있다가 그죠? 버튼이 노멀 컬러로 갖고 있다가 호버링 요 마우스 커서가 버튼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하이라이트 컬러로 바뀌게 되고 요거를 버튼을 푸시 레프트 버튼으로 푸시 뭐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셀렉트가 됐잖아요. 버튼이 그러니까 여기 셀렉트드 컬러인 바이올렛 컬러로 이게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이걸 계속 왼쪽으로 왼쪽 마우스로 이렇게 프레스를 하게 되면 누르게 되면은 프레스드 컬러로 블루가 되겠죠. 우측 마우스 버튼 누를 때는 이제 작동이 안 되는데 왼쪽 마우스를 누를 때 이렇게 블루 컬러로 프레스드 컬러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시간에는 그 우리가 유니티를 사용할 때 이제 게임 오브젝트 러닝 시에 그 메뉴 같은 거 있잖아요. 메뉴 나중에 뭐 점수 메뉴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여기서 하이어라키 쪽에서 UI 쪽에서 이렇게 버튼이나 나중에 한번 또 슬라이드나 또 뭐 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택해서 게임 시에 적당한 메뉴나 또는 버튼이나 텍스트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텍스트는 게임 도중에 이제 스코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한번 런 플레이 상태에서 빠져갖고 이제 스크립트 내용에서 요거는 이제 하나 만든 거잖아요. 여기서 함수명을 한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명은 뭐 예를 들어 on 버튼 함 뭐 이렇게 뭐 이름 바꿨다고 치죠. 여기 이 이름은 저희가 편하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걸 세이브를 하고 바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제 이게 어셈블링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버튼 안에 버튼 하고 이제 객체를 언클릭 발생됐을 때 객체를 요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함수가 이름 바꿨으니까 미싱이 된 거죠. 지금 미싱 버튼 비헤이블 언 버튼 클래스트 그죠? 그래서 다시 요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언 버튼 프레스는 사라지고 언 버튼 함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언 버튼 함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제 요 버튼 매니저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스크립을 하나 넣는 다음에 요 스크립트하고 버튼하고 연동시키는 내용이죠. 요 스크립트 여기 요 스크립트 내 작동이 이제 뭐 얘는 on 버튼 함일 때 이걸 디스플레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거를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요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 요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그 객체 게임 오브젝트 이게 이제 버튼 매니저 아니에요? 버튼 매니저를 요 버튼과 연계시키는 방법. 연계시키는 방법은 이 버튼이라고 하는 UI 밑으로 가서 언클릭 때 요
요 버튼 매니저를 여기다 끌고 가시고, 이 버튼 매니저로 돼 있잖아요. 버튼 매니저, 버튼 매니저로 돼 있고, 요 버튼 매니저죠, 지금. 그 다음에, 그 버튼 매니저의 함수, 요쪽을 택해갖고, 여기서 버튼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C 스크립 안에 들어있는 함수, 이걸 선택해서 연동을 해놓으면은, 이 러닝 시에 이제 뭐 만들어진 버튼, 저희가 만들어진 버튼이 이렇게 잘 선택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쭉 가서 선택하고 하이라이트가 되고, 선택하면은 누르면은 블루, 선택이 되면은 바이올렛,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 유니티에서 UI 쪽에 버튼 작동시키는 방법, 스크립트 가지고 버튼을 작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버튼 말고 UI 쪽에 텍스트가 있죠. 또 텍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